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교시는 우리 기출문제 96페이지 30회 문제입니다. 1번 내용, 틀린 것은 했는데, 소속공개사는 소속이 되어서 중겸무도 할수 있고 보조도 할수 있죠? 소속공개사는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겸무를 하거나 또는 개업공개사의 중개물을 보조하는 자를 말하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도 맞고 3번이 틀렸죠.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의뢰를 한 의뢰인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진액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따라서 3번이 틀렸고요. 4번은 이중소속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이중소속입니다. 이게 이중소속 될수 없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지역권이나 지상권, 뭐, 저당권 할화하는것다중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은 2번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했는데, 답은 1번이죠.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고 3년 미경과자가 결격사유고요. 200만 원 받으면 결격사유 아닙니다. 1번이 정답이네요. 이 결격사유는 최근 35년간 시험에 해마다 출제됐습니다. 3년짜리 우리 암기 프린터 46번에 1번부터 4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 결격사유고요. 3번 공중개사 자기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결격 사유고요. 그다음에 4번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 공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한 당시 사원 또는 임원이 어떤 자로서 당해 개업 공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 사유입니다. 5번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도 결격 사유죠. 우리 내들이 남기 프린터 31번에 보면 결격 사유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꼭 숙지를 해야 되고요. 해마다 시험에 출제됩니다. 3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국토부 장관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직접 시행하려면 미리, 미리 사전에 공인중개사 정책 시민의 의견을 거쳐야 되죠. 거치지 않아도 된다. 엑스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재교부는 2번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입니다. 모든 결정권자와 변경권자는 동일합니다. 시도지사가 교부했기 때문에 재교부도 시도지사에게 그 다음에 3번 국토부 장관이 자격증 교부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4번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무효처분이 쓴 날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그렇죠?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모두 5년간 자격이 박탈됩니다. 암기 프린터 41번에 동그라미 1번, 2번에 있죠. 자, 그다음에 5번인데, <laughs> 5번 이거는 지금은 개정이 됐습니다. 이 책이 나오고 나서 개정됐는데요. 어, 지금, 어, 우리 거기 암기 프린터, 암기 프린터 38번에 보면은, 적어 놨죠. 38번에 보면 계약적 사항은 첫 번째 가만별표가 있는데요. 계약적 사항은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2월 말까지입니다. 2월 말까지 일간신문, 간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됩니다. 에, 3번에 5번 문제가 개정이 되었다. 물론, 뭐, 지금 문제는, 이거는, 옳은 걸 걸로라고 하니까 4번이 되겠는데, 어, 해설에 보니까 지금 자세하게 적어놨네요. 해설에, 5번 해설 지금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놨죠. 매년 2월 말까지 일간 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해야 됩니다. 해설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 놨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했는데 해당되지 않는 곳 미채굴 광물, 온천수, 금전 채권, 점유 모두 다 해당이 되네요. 중개사업물 아닙니다. 4번에 5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은 5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협회는 영리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공개사업을 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할수 있는데 영리사업이 아니라 협회는 무슨 사업입니까? 비영리사업이어야 되죠. 영리사업이라고 해서 X고요. 그 다음에 2번, 협회는 총회의 결 내용을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 보고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고요.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번 그래서 틀렸고. 3번,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 미리 신고하는 게 아니라 설치한 때에는 사후에 그 지부는 시도이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협회는 개업 공개사에 대한 행정 제재처분의 부과와 집행 업무를 할수 있다 했는데, 개업 공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등록관 정의합니다. 협회는 거래 정보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협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협회는 부동산 정보 제공 업무 수행할 수 있죠. 지금 한방 PC 버전 한방이라는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개업공개사하는 사무소 한 개만 둘수 있습니다. 등록관청 안에 그 다음에 2번 임시중개시설물 떴다방 설치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는 분사무소 둘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법인만 분사무소 둘수 있습니다. 분사무소가 지사, 지점 개념이죠. 그 다음에 4번, 개업 공인계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사물을 중개할 수 없다 했는데 부칙계공만 시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사물이 하나여 중개행위를 할수 있죠. 공인계사인 개업공개사나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업무지역이 전국입니다. 4번이 들렸고요. 그다음에 5번. 법인인 개업 공인 회사는 등록 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의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 둘수 있습니다. 5번 맞습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없죠요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7번 틀린 것은 했는데 법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제출로서 인장등록에 가름합니다 맞고 2번은 인장등록 위반하면 소속공개서는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6개월 범위 내에서 어, 자격정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3번 인장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같이 할수 있고요. 개업공개사라면. 그 다음에 4번 소속공개사라면 고용신고하면서 같이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7일 숫자 기억해야 되겠죠. 2번이 정답이고요. 8번 문제입니다. 고용인에 대해서 틀린 것은 했는데, 보조원의 업무상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혁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추정한다가 아니고, 맞습니다.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행위고요. 그 다음에 2번이 틀렸네요. 고용관계 종료된 날로부터 14일이 아니라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2번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직원이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직원 당연히 즉 직원이라고 하는 소속 공계사나 중개 보조원이죠 직원은 당연히 손해 배상 책임이 있고, 그를 고용한 사장인 개업 공계사에게도 손해 배상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어, 4번. 개업 공개사가 소속 공계사를 고용한 경우 개업 공계사 및 소속 공계사 자격증 원본을 사무소 보기 신고서에 게시해야 된다. 예, 게시해야 될 사항이 등수보좌 이렇게 암기하자고 했습니다 등록증 원본, 중개보수율표, 보정설정증명서류, 자격증 원본, 소속공개사가 있을 경우 소속공개사 자격증 원본도 게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전자문서에 의해서 할수 있습니다 고용신고,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시행규칙 8조에 보면 고용신고는 전자문서가 가능한데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가 불가능합니다. 시행규칙 8조에 의하면.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겸업. 이것도 뭐 거의 해마다 출제되는 거죠. 겸업할 수 있는 것. 법인만 겸업제한이 있고요. 개인은 겸업제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 취지는 외국의 대형 법인 진출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역.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 분양 대행은 가능하고요. 분양업은 안 됩니다. 그다음에 니연의 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업은 되는데 개발업은 안 되죠. 그다음에 디거세 개업 공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 제공 가능합니다. 개업 공개사를 대상으로 해야 되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면 x가 되겠습니다. 리얼의 도배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알선업은 되는데 용역업은 안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는 24번에 있습니다. 답 5번이네요. 다음은 102페이지 10번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 국토부에 둘수 있고요. 2번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3번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여결에서 제척된다. 이해관계에 있는 심의위원은 그 회의에서 빠져야 된다. 배제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척사유. 제척됩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했는데 부위원장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출석위원 만약에 7명 이상 11명 이하라면 제재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11번.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해야 될 사항 모두 고르면 했는데, 성명소연 등이라고 했죠. 성명소연 등. 기억. 중개사무소 연락처, 니언, 사무소 명칭. 리얼, 개업공개사 성명. 이것은 소속공개사 성명을 적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답 4번이네요. 성명소연 등.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성명소연 등 광고할 때 들어가야 되는 게 성명,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연락처, 등록 번호를 반드시 명시해야 되고요. 소속 공개사 성명을 반드시 적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12번. 12번을 보면은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개업공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물을 부담한다. 이 선관주요물은 판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1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공동중개하면 은 개업공개사 중한 명만 서명 날인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개업공개사, 공동중개를 한 모든 개업공개사 모두 다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법조문에는 시시라고 되어 있죠. 이 가운데 점을 찍어도 판례는 미시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틀렸고요. 한 명만 해도 된다 해서. 그 다음에 3번. 개업공유회사는 중개사물에 대한 확인설명을 확인 설명을 중개가 완성된 후에 해야 한다.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됩니다. 3번 틀렸고, 4번은 중개보조는 확인설명하면 안 됩니다. 개업공개사가 해야 되고요. 소속공개사는 할 수는 있습니다. 소속공개사가 할 의무는 없고요. 그 다음에 5번은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이죠. 거래계약서 5년 보존입니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국토부 장관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가 거래정보사업자죠. 그다음에 2번. 보 거래 정보 사업자 지정받으려면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이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두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개업공개사가 이용 가입 신청해야 되고 정부 처리 기사, 공인중개사 1명 이상 그다음에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되죠. 3번. 거래 정보 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3개월 이내.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그다음에 4번에 보면 거래정보사업자가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사물의 정보를 개업공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했는데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하거나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거래 정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14번. 옳은 것은 했는데 이제 문제를 기출문제 풀다 보니까 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암기 프린트 11번에 금행이 있습니다. 1번 법인인 개업 공개사의 사원이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했는데 금쟁입니다. 중개 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개업 공개사 등의 금쟁입니다. 2번 쌍방대리 금쟁입니다. 일방대리는 금쟁이 아니죠. 쌍방대리 금쟁이고요. 자 그다음에 삼번어뢰인과 개업 공개사 등이 직접 거래하는 행위는 금쟁이다. 3 번이. 맞네요. 4번, 법인인 개업 공개사의 임원이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했는데, 개업 공개사 등의 금쟁이다 등등이라고 하면 임원, 사원, 소속 공개사, 보조원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틀렸고요. 5번도 보조원도 역시 직접 거래하면 안 됩니다. 개업 공개사 등이니까. 그러나 개업 공개사의 배우자나 개업 공개사. 애인하고 어뢰인하고 그래 하는 것은 금쟁이 아니죠? 왜? 애인이나 배우자는 개업공개사 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중개업 휴업신고서의 서식에는 개업공개사의 종별날에는 법인, 공인중개사, 부칙 개공이 있습니다. 예, 종별이 세 개입니다. 맞습니다. 이번 개업 공개사가 폐업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폐업 기간, 폐업 기간 X네요? 휴업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휴업 기간을 기재해야 된다. 예, 휴업 기간은 기재하는데 폐업 기간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폐업하고 뭐 2년 폐업하고 다시 개업하겠다 이런 건 적지 않습니다. 폐업 안 나는 건 영원히 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렵죠. 서식을 봐야 되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개업공개사라도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3개월 초과하도록 업무 개시하지 않는 경우 휴업신고해야 되고요 휴업신고도 안하고 무단으로 3월 초과 휴업하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4번. 개업 공인계사가 등록관청에 폐업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폐업 사무소 이전 등록 취소는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되고요. 철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이 철거 명령을 하고 그래도 따르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 5번의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6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